자, 이번에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 피카츄 월드컵! 빠밤! 자, 맘에 드는 피카츄를 고르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피카츄 대 가방 피카츄. 아, 솔직히 가방 피카츄보다는 크리스마스 피카츄가 더 귀여워. 왜냐면 가방 피카츄는 피카츄 얼굴이 너무 넙대대하게 약간 넙적하게 나와가지고 약간 귀여운 맛이 사라졌어.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피카츄. 자, 다음 레고 피카츄. 와, 레고 피카츄도 있어? 약간 짝퉁 같은데? 야, 스펀지 피카츄 뭐야? 아, 스펀지밥이랑 피카츄랑 얼굴 합세했구나, 반대로. 아, 이거 너무 레고 피카츄 뭔가 이상해. 불쾌한 골짜기 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이상한 스펀지 피카츄로 가겠습니다. 고! 도트 피카츄 대 유령 피카츄. 도트 피카츄는 약간 닌텐도 게임 속에 있는 피카츄인 것 같고, 유령 피카츄 이거 아까 그 인형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도트 피카츄로 가겠습니다. 접시 피카츄 대 케이크 피... 어? 음식이 두 개가 동시에 붙었어. 근데 케이크 피카츄 이렇게 활짝 웃는 피카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케이크 피카츄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슈퍼 히어로 피카츄. 와, 너무 귀여워. 야, 이거 뭐야, 여러 개 풍선 붙은 피카츄.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게 뭐야? 괴물이야? 달팽이야, 괴물이야, 뭐야 이게? 이건 당연히 슈퍼히어로 피카츄죠. 오케이. 자, 풍선 피카, 아, 이게 제대로 된 풍선 피카츄네. 아이돌 피카츄 뭐야? 아, 이거 내 화질이 안 좋다. 아, 하지만 이건 아이돌 피카츄로 가겠습니다. 다음, 종이 모형 피카츄 대 로켓단 피카츄. 야, 이거 아까 그 인형 시리즈인데? 종이 모형 피카츄로 가겠습니다. 새로운 거. 컵 피카츄 대 스파이더맨 피카츄. 와! 와, 스파이더맨 피카츄 왜 이렇게 갖고 싶지? 마블이랑 포켓몬이랑 콜라보 한 건가? 나 스파이더맨 피카츄. 다음, 버거 피카츄 대 놀이기구 피카츄. 야, 이거 뭐지? 이거 한국인데? 심지어? 아니, 피카츄 코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원래 다른 거 했는데 포켓몬 인기 많아서 이거 덮어 씌운 거 아니야, 이거? 귀 급하게 만들고? 놀이기구 피카츄 너무 아니기 때문에 버거 피카츄 가겠습니다. 다음, 파자마 피카츄 대 호머시. 이상한 것 좀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 뭐야, 이게? 호머심슨 피카츄 뭐야? 난 또 왜 이렇게 은근 이런 것들이 끌리지? 이거 호머심슨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오케이, 호머심슨. 오케이, 다리야, 지금. 이 사람들이 피카츄로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야, 롱다리 피카츄 대 모찌모찌 피카츄. 야, 씨. 아, 어떡하지, 여러분들? 전 또 이 다리 긴 피카츄가 끌리는데. 아, 몰라, 다리 긴 갈래. 아, 몰라. 키카뼈. 야, 다리 긴 다음에 키 큰 나오는 거 뭐야? 루이지 피카츄, 약간 그 인형이잖아. 아, 패스. 키 큰 피카츄. 자, 나노 블럭 피카츄 대 물티슈 피카츄. 이거 나노 블럭이 너무 나누어서 그런지 피카츄처럼 안 생겨가지고 물티슈 피카츄로 가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피카츄. 아, 이것도 마블 콜라보한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가 봐요. 살찐 피카츄. 야, 야, 너무 쪘다 이거. 야, 얼마나 처먹인 거야 이거. 이건 아까 스파이더맨하고 중복되니까 살찐 피카츄로 가겠습니다. 좋았어. 아, 인형탈 피카츄 대 마리오 피카츄. 이거는 인형탈로 가야죠. 동전 가방 피카츄 대 얼굴 바뀐 피카... 뭐야 이게! 피카츄로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약간 특이한 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전 가방 피카츄 너무 평범하잖아, 그쵸? 얼굴 바뀐 피카츄로 가겠습니다. 뒤틀린 피카츄. 하드록 피카츄, 이게 뭐야? 아, 하드로커. 하드록. 하드락. 모자 피카츄. 이거 하드락으로 가자. 네, 마담 피카츄 대 오피카츄. 이거 마담 피카츄, 빠르게. 젤리 캔디 피카츄 대 데드풀 피카츄. 아, 이 스파이더맨은 너무 중복되기 때문에 젤리캔디. 휴지 커버 피카츄. 이게 피카츄야? 아니, 얼굴을 보여줘야지 꼬리를 보여주면 어떡해요. 캐리어 피카츄로 가겠습니다.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캐리어 피카츄. 아, 피카츄가 된 메타모. 와, 아, 실사판 피카츄. 그거 헐리우드 영화 그거죠. 이거 명탐정 피카츄 그거잖아, 그쵸? 이거 메타모 가야지. 다음, 실레아 피카츄 대 해사원 피카츄. 아, 이거 시리즈 왜 이렇게 많아. 얼마나 팔아먹으려고. 아, 근데 실레아 피카츄보다는 해사원 피카츄가 난 것 같은데. 해사원으로 가자. 선물 상자 피카츄 대 닥터 피카츄. 선물 상자. 트랜스포머 피카츄. 야, 트랜스포머 피카츄 괜찮은데 이거? 아, 이거 뭐야, 피카츄 꼬리다. 아이디어 좋은데? 피카츄 꼬리를 검으로 쓰는 거야. 라면 피카츄. 아, 이런 피카츄 약간 포켓몬 음식들 되게 많죠. 그래서 라면 피카츄보다는 트랜스포머 피카츄 가야지. 오케이, 옛날. 와, 근본 피카츄야 이거? 근본 피카츄는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탐정 피카츄 이것도 되게 유명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니, 근본 피카츄 올려줘야지. 콘센트 피카츄 대 필통 피카츄. 야, 이건 피카츄 얼굴이 피카츄를 반가워 시켰는데 차라리 얼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필통 피카츄로 가겠습니다. 자, 마스크 대 피카츄 대 움직이는 피카츄 보자. 아, 이거 그거보다 누르면 이렇게 귀가 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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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하나쯤 갖고 싶긴 해. 움직이는 피카츄 보자 가겠습니다. 카드지갑 피카츄. 이거 아까 그거 뭐냐, 충전 USB인가 그거랑 비슷하잖아. 피카소 피카츄. 아, 이거 진짜 뭐냐. 야, 예술 작품인데 이거. 야, 뇌절의 끝판왕이다, 그쵸? 피카소 피카츄 가자. 슬리퍼 피카츄 대 캔 피카츄. 야, 맥주인 줄 알았네 순간. 네, 이 둘 중에서 갖고 싶은 거는 슬리퍼 피카츄.
야 깜짝이야. 와 씨 나 공포게임이야. 공포영화 뭐야 씨. 이거 아까 그 놀이기구랑 비슷한데?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코를 왜 이렇게 만든 거지 대체? 와 내 피카츄 머리띠가 너무 평범해서 이거 중고 피카츄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큰일 났네. 어쩔 수 없이 중고 피카츄 가겠습니다. 오케이. 보사 이것도 뭐야? 그녀 피카츄 뭐야? 야 소드야 머리 개 작아. 비율 미쳤어요. 얘는 전기를 쓸 필요가 없다. 근데 손이 왜 이렇게 작아요? 손발 겁나 쪼꼬매. 자 보사 배틀 피카츄. 아 이것도 너무 평범하죠. 아 자꾸 평범한 것끼리 붙어가지고. 그녀 피카츄 가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야씨 근본 나왔다. 피카츄 돈가스.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이 피카츄 돈가스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 와 나 이거 왜 안 먹어봤지? 호빠 피카츄 이거 아까 그 시리즈 중에 하나죠. 이거 탈락이고 피카츄 돈가스 가야지. 근본 가자. 오케이 이제 32강 왔습니다. 자 여기부터 빠르게 갈게요. 이거 선물 상자. 피돈 피카소 옛날 근본 회사원. 야 깜짝이야 씨. 또 놀랐어. 아 이거 너무 극혐해. 이거 또 빨리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티슈 갈게요. 아 이거 스펀지 피카츄 가야 돼. 트랜스포머 피카츄. 그녀 피카츄 가야지. 치큰 피카츄. 롱다리 피카츄. 이거는 슈퍼히어로 가자. 도트 피카츄. 아 메타몽. 아 얼굴 바뀐 살찐 피카츄. 오케이 가자 가자. 아 근본 올려야죠. 와 짜잔. 여러분들 롱다리끼리 붙었습니다. 저는 오른쪽에 더 끌립니다. 롱다리 피카츄 근육 피카츄 가야죠. 아 이상한 잠깐. 아 이상한 것들 계속 올라가는데 큰일났네. 도트 피카츄 살찐 피카츄 때 피카츄 돈가스. 아 살찐 피카츄 너무 푹신푹신할 것 같은데요. 살찐 피카츄 스펀지 피카츄 때 얼굴 바뀐 피카츄. 이것도 얼굴 바뀐 건데 또 비슷한 것끼리 붙었습니다. 아 네 스펀지 피카츄 갈게요. 해사한 피카츄는 떨어뜨리겠습니다. 너무 양산형 느낌이라. 트랜스포머 피카츄 피카소 피카츄 메타몽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이것도 메타몽 가겠습니다. 아 도트 피카츄 대 그녀 피카츄. 도트 피카츄보다 그녀 피카츄야. 얼굴이 귀엽잖아. 아 살찐 피카츄 대 옛날 피카츄. 이제는 살찐 피카츄 떨어질 때 됐지. 떨어져. 아 잘못 눌렀다. 아 떨어뜨린다니 그만. 잘못 눌렀어. 다리긴 피카츄 대 트랜스포머 피카츄. 이거 트랜스포머 가자. 이거는 메타몽이죠. 자 4강입니다. 피카츄가 대 메타몽 대 그녀 피카츄. 메타몽이 그녀 피카츄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든지로 변신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메타몽 트랜스포머 피카츄 대... 아 잘못 놀려가지고. 아, 트랜스포머 피카츄 가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피카츄 월드컵 결승전 우승은 피카츄가 된 메타몽. 자 이렇게 해서 메타몽이 우승했고요. 랭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실사판 피카츄 1위네. 아 근데 귀엽긴 해. 아 메타몽 2위고요 근육 피카츄가 4위야? 중국 피카츄가 6위야? 이런 미친 사람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피카츄 월드컵 재밌게 해봤고요. 여러분들 1위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봐 쳐다봐 안녕.